해외파 선수들 차출이 안 된 이유는 일단 연영배 대표팀 일정은 차출이 아닙니다. 소속팀이 그래서 거절을 할 수 있는데 해외파 이제 팀들은 각자 이제 팀에서 이 선수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차출을 거부한 경우들이 많다고 봐야죠. 스토크 상황을 보면 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배준호 선수는 그래서 이제 차출이 안 됐고 브랜트포드도 사실 김진수를 바로 내보내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안재준이랑 정상빈 좀 잘해주면 되고. 어우 그렇죠. 정상빈이 그래도 합류가 좀 늦었어요. 사실 이번에 정상빈이 선발이 아닌 거는 역시 그렇죠. 미네소타에서 이제 합류가 좀 늦었기 늦었으니까. 때문에 A조에 인도네시아, 카타르, 호주, 요르단 어느 팀을 만나도 다 좀 힘들어 사실. 다 빡세? 빡세요. 근데 우리 조도 빡세. 중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한국. 이번 하고 금요일날 이제 중국전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일본 한일전입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우리가 3위 안에, 대회 3위 안에 들어야 우승 올림픽 본선에 직행합니다. 만약에 4위를 하면 5월 초에 기니랑 네. 아프리카 기니랑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해서 거기서 이기면 가고 못 이기면 못 갑니다. 갑니다. 자, 첫 경기 첫 단추 좀 잘 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멀리서 잡아줘요. 등번호가 참 안 보이긴 한다잉. 우리가 필드를 좀 와이드하게 쓰네. 넓게 넓게 가고 있네. 그리고 센터백 2명, 변준수랑 서명관을 제외한 다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는 전력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올라오기 힘들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초반에는. 네, 초반에는. 우리가 많이 라인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네, 경기 주도권 자체는 일단 우리가 초반 10분은 가져왔어요. 빠르게 선제골 딱 들어가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측면 뒷공간. 그렇죠. 카운터 치는 거 잘 막아주면 됩니다. 자, 중거리! 아! 나이스! 아, 좋아요! 아,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얘네가 중앙을 지금 굉장히 두텁게 세워놨기 때문에 시원하게 때려야 돼. 그래도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전진을 하거든. 때려야지. 좋아요. 벌려주고 너무 조현태 왼발. 키퍼 수비 사이로 일단 잘 올려줬고. 잘하고 있는데. 우리 괜찮은데. 자 뒤로 때려. 아 슛. 여기서 슛. 고 황재원. 와. 네. 한 번 더. 아. 와 들어갔어. 예. 안재준 부천의 해결사 안재준의 한방 잘했다. 황재원 슈팅이 일단 골대를 먼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볼에 대해서 우리 선수들이 집중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야 좋다 우리. 잘하고 있어. 뭐야? 아이씨 노골. 왜? 저 강상윤. 미쳐 못 빠져나왔구나. 네. 아 고골 들어갔으면 참 편안하게 경기가 풀렸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측면으로 벌려주고 전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마무리할 때 크로스 이외에 다른 선택 한번 해주면 네. 상대가 이제 예측을 못할 것 같거든요. 비교적 측면으로 보낸 다음에 그냥 크로스예요. 지금까지는 그 크로스의 정확도가 또 아주 높지는 않아서 아 왼쪽 공격 괜찮은데. 자 다시 한번 마지막에 네. 자 강상윤 그래도 강상윤도 풀 수 있어요. 나이스 좋아 진짜 한발 전반에 한 골 좀 들어가주면 정말 경기 편해질 텐데 끝나기 전에 하나 나오면 좋은데 그리고 안 좋은 경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볼은 오래 잡고 있어요. 예, 아주 좋은 경기냐고 묻는다면 패턴이 좀 단조로워요. 예, 좀 더 다양하게 공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아 후반전은 좀 잘해야 될 텐데. 이기기만 하면 돼. 교체를 자, 바로 하네요. 지금 이영준도 나오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예. 뭐 이렇게 중앙지역에서 찔러주는 시도가 여러 개 있어야 돼. 꼭 측면으로 넘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선택지가 좀 많아야 돼요. 중앙지역에서 슈팅을 좀 더 많이 가져가면 좋겠거든요. 일단 뭐 계속 공격적인 운영을 하죠. 네, 전방 6명 올라가는 구조인데 측면 넓게 가 때 우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영준 떨구고 잡고 아이고 강성진이죠. 이영준 나오고 그래도 연기가 되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갑니다. 조현태 왼발 먼 쪽으로 헤더. 한 골만 들어가면 선수들도 이제 좀 되겠다 싶어서 좀 경직돼 있던 팀도 골 하나 들어가면 좀 유연해지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일단 패턴 이거 안 되네요. 이게 안 돼. 좋아 왼발 올리고 경기에 만약에 무승부로 가게 되면 좀 골치 아파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이게 남은 경기들이 중국 일본인데 만만하지가 않아. 전형적으로 지금 경기 이미 약간 말린 경기거든요. 맞아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진짜 이기면 돼. 이기면 그냥 끝이야. 맞아요. 아니 이 높은 점유율이 의미가 없어. 아까도 전반에도 아까 7-3이었잖아요. 그래. 똑같네. 경기가 예. 경기가 이럴 때 오히려 공격 기회가 와요. 맞아. 없어요? 아씨 중국이 전력이 높지 않으니까 우리가 요거 잡고 중국 잡으면 2승이면 가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무승부가 뜬다 그러면 중국 잡고 일본전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니 많이 남았네. 크로스를 너무 많이 올리긴 한다. 팀을 만들어놨던 그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을 와! 컴온! 와! 됐다!
됐어 됐어. 이거 추가 시간이 길면 골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진짜 골이지 이거? 그래. 이영준. 이영준. 와 이영준. 잘했다. 아 경기가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건데 일단 이겨야지. 일단 이겨야죠. 첫 경기인데. 아 그래. 토너먼트 가야지. 이긴 이겨야지. 좋아. 좋습니다. 이겼다. 이겼다. Paris-Olympic 본선으로 가는 네. 23세 이하 AFC 아시안컵 첫 번째 조별리그 경기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경기고요. 1-0 이영준 선수의 코너킥에서 나온 짜릿한 헤더 득점으로 첫 번째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사실 매끄럽다 보기는 힘듭니다. 네. 경기 자체를 주도했지만 아무래도 황선홍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상대가 맞불을 놓으면 상대가 맞불을 놓는다는 건 라인을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뒷공간이 열리게 되는데 황선홍 감독의 전개는 좀 다이렉트한 전개도 많고 측면 쪽에 넓게 선 선수에게 그대로 볼을 다이렉트로 붙이면서 그 선수가 공간을 뒷공간을 활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가 맞불을 놓는 경기 혹은 초반에 수비 라인이 좀 엉성한 팀을 만났을 때는 시원하게 전개가 되니까 우리 공격이 좀 빠르게 풀리면서 잘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아시안 게임 때도 물론 뭐 기본적으로 체급이 우리나라 팀이 훨씬 좀 이었던 당했죠.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아랍에미리트가 대놓고 내려앉아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방금 형철이 얘기한 대로 내려앉아 있는 팀을 상대로 지금 우리가 보여준 게 거의 크로스 일변도였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왜 그럴까로 좀 봤을 때 아마 황선홍 감독의 의중은 빌드업을 할 때 상대가 내려서 있는 상태에서 웬만하면 상대가 좀 이렇게 자기 진영 쪽으로 따라 나와서 측면 쪽 공간을 만드는 걸 좀 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은 2-4-4로 빌드업을 했고 후반 중반 후부터는 변형 백3를 만들어서 왼쪽 풀백을 내려서 3-2-5로 전개를 했는데 네. 제 생각에 전반은 2-4로 빌드업을 하니까 두 명의 센터백 그 위쪽에는 풀백 중앙 미드필더 두 명 혹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 한 명 이렇게 2-3-2-4가 되잖아요. 예. 빌드업 구조가 이렇게 역삼각형이 돼 있습니다. 2-3-2-4를 보면 역삼각형이 돼 있으니까 후방에서부터 우리가 측면을 넓게 써서 상대가 수비를 똑같이 우리에게 넓혀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은 3-2로 후반 중반부터 바꿔서 이건 이제 정삼각형으로 정삼각이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2 빌드업. 네, 3-2 빌드업을 할 때 우리가 정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위쪽의 선수들이 안으로 모여 있잖아요. 중앙으로. 그러면 상대도 똑같이 따라 나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측면의 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이 열렸을 때는 황선 감독 특유의 그 시원시원한 전개가 네.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오늘 아랍에미리트는 그냥 따라 나올 생각조차 안 했어요. 아유, 니네들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빌드업 패턴 바꾸거나 말거나 우린 내려앉아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측면에 볼을 줘도 공간이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선수 개인이 그냥 드리블하고 그러다가 하프스페이스 활용 안 되고 결국은 이제 크로스만 반복이 됐는데 제 생각에 첫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만족스러울 수 없겠지만 황선홍 감독의 아이디어는 제가 볼 때 좀 파악되는 건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내려서 있는 팀 혹은 우리의 의중대로 안 따라 나오는 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안 주는 팀을 상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밀집된 공간을 풀지에 대한 것을 빠르게 찾는 것 이게 좀 우리에게 숙제가 아닌가. 결국엔 우리가 좀 다양한 패턴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라이브 중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되게 디테일한 앞쪽의 공격 패턴이나 전술을 짜는 스타일의 감독이 아니에요. 비교적 좋은 몇몇 선수들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스타일의 감독인데 특히나 어찌 보면 지금 현재 배준호가 차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이 연령별 대표팀의 핵심적인 선수는 정상빈 선수거든요. 그쵸. 오늘은 정상빈 선수가 늦게 합류한 것 때문에 경기에 나올 수 없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긴 건 정말 좋아요. 네. 어쨌든 일단 이겨야 됩니다. 이영준의 골로 이겨야 돼요. 네, 다 떠나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대회는 3위 안에 들어야 돼요. 4위를 하면 아프리카 팀 기니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합니다. 몰라요. 연령별의 아프리카 팀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프랑스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뭐 왼쪽에 조현택이라거나 오른쪽에 황재원 혹은 또 이태석 쪽에서 이제 또 크로스 결국에 네. 코너킥에서 골이 나왔죠.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도 좋은데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 백상훈이나 강상윤이 들어간 다음에 내려와서 잡아당기는 움직임을 네. 보여준다거나 조금 더 다양한 패턴이 나와야 상대가 어지러워한다. 오늘 경기에서 중국이나 일본 감독과 선수들이 봤겠죠. 어떻게 했는지 그럼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뭐야? 얘네 크로스만 돌리네? 우린 크로스만 막으면 되겠네. 그럼 우리 네. 막으면 되겠네? 그럼 이제 골치 아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했던 밀집수비나 공간을 안 주는 팀을 우리가 어떻게 부술지 그에 대한 국리가 필요한데 정민이 형 말씀처럼
크로스를 올릴 것 같은 찬스일 때 약속된 하프스페이스 활용, 침투하는 중앙 미드필더를 쓴다든지, 아니면 풀백이 오버래핑을 해서 넓게 벌렸을 때는 측면 공격수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풀백이 윙포워드에게 주면서, 오늘도 봤을 때는 황재원이 그대로 뭐 강성진 선수에게 주면서 자연스럽게 강성진이 왼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풀백과 윙 사이의 어떤 연계, 윙과 중앙 미드필더 사이의 연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프스페이스를 좀 더 다양하게 풀어나간다면 지금의 우리의 이 빠르고 좀 다이렉트한 축구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어쨌든 단기 대회에서 첫 번째 경기가 정말 어렵다고 하죠. 이래저래. 근데 승리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쉬운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승리한 것은 충분히 좋다. 오늘 경기에서 승리하면 중국이 사실 이번에 일본이랑 하는 거 보니까 영 그냥 그래요. 그럼 중국까지 잡아둬서 2승하면 이제 8강 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뭐 세피스도 너무 좋아서 한 골 정도 만드는데 무기가 그쵸?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 세부전설이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더 좀 더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대회는 우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자, 당연히 우승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올림픽 본선에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만 달성하면 된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빈이 나오면 경기력이 또 달라요. 아,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승리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축하를 하고 오늘 나왔던 아쉬운 부분은 좀 더 보완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3세 이하 아시안컵 카타르에서 펼쳐지고 있죠. 우리 파리올림픽으로 가는 길입니다. TVN 스포츠와 이스타TV가 또 협업을 해서 우리가 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지난 아시안컵처럼 활용해서 뭔가 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